제가 옆에 있는 데서 두 분이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들어볼 때도 굉장히 두 분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우호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 한 뒤에 전격적인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으로 이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 비슷한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으로 뭐 단일화 이슈가 완전히 뭐 정리가 된 걸로 전 보지는 않고요. 아,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같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정권 교체를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일을 전 날이라도 할 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려면은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사장된 이슈는 아니다. 전 그렇게 계속 진행형 이슈로 봐야 될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윤 후보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한 시간 반 있다 갑자기 이 결렬 선언을 했는데 이게 왜 이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단일화 협상에 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저희들만 당황한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그 주변 인물들도 당황했다고 해요. 그렇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께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자회견에 임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래도 복수의 협상 채널이 가동이 되어서 그래도 원만하게 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배경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한 이후에 한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그렇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게 돼버리니까 그 한두 시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어떤 외생 변수가 작용을 했던 것인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 윤 후보 쪽에서 답을 명확하게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너무 끈 게 너무 압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작용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뭐 답을 명쾌하게 짧은 시간에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두 분이 이제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람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둘이 협력한다는 그 대명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해답을 얻을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 전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 전에라도 단일화가 성사되는 것이 단일화가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안 후보는 계속 여론조사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윤 후보가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거를 윤 후보가 덜컥 받을 걸 기대하고 제안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두 분의 격차가 워낙에 많이 좀 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100%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민의가 왜곡될 수가 있다. 역선택을 과거의 경험에 보더라도 민주당의 조직적인 역선택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안철수 후보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에 이제 그런 단일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협상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공동 분모를 좀 만들어 가면 정치 협상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협상처럼 그렇게 금세 결론이 나지도 않잖아요. 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머지해 가면서 이 공통 분모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 협상인데
너무 안철수 대표가 이번만큼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전...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조차 놀랬거든요. 네. 예. 근데 전에 그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만난 적도 있고 또 전화 통화도 옛날부터 한 뭐 작년부터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이 만나거나 전화 통화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작년 5월 12일로 기억되는데 제가 네. 안철수 대표 점심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랑 여의도에서 둘이 점심 먹다가 네. 최근에 그 윤석열 총장 그때는 정치 선언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총장 사퇴하고 사퇴하고 있는데 윤 총장하고 뭐 만나거나 대화한 적 있느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전화 통화나 한번 하시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걸어가지고 아, 네. 두 분이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서로 뭐 우호적이고 네. 네 그래서 그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구나 하는 걸 네.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통화 이후로도 두 분이 여러 번 그 직접 만나서 대화도 네. 하시고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럼 앞으로도 좀 만나셔서 실제 좀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돌파구가 열릴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도 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네. 말도 건넸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몇 시간 뒤에 전격적인 그 단일화 협상 결렬 네. 선언으로 이어지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배경이 뭔지 그 한두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네. 우리 민환 기자이신 배성규 부장께서 취재를 좀 더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양쪽에서 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네요. 그런데 네. 어제 그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뭔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쵸. 좀 속상한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던데요. 글쎄 네. 그 표현 자체가 좀 네. 많이 그 속상한 게 읽혀지는 표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안철수 대표도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나오실 때부터 네.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강조하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슨 뭐 민주당이 러브콜을 하는 것은 그 무망한 일이 될 것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시고 투철한 국가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윤석열 후보와 어쨌든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두 분의 어떤 결단이 뭐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근데 보면 이번에 이 그 단일화 협상을 제대로 했으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이 결렬을 되다 보니까 안 후보 쪽도 사실 이게 완주를 한다고 정치적으로 크게 얻는 것도 없고 또 선거비용은 선거비용도 다 들어가고 이런 부담도 있고 또 윤 후보도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었는데 안 되니까 서로 루저가 되는 게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글쎄요. 안 후보가 다시 한번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를 뭐 수치로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저는 정치는 순리대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옳다. 두 분은 힘을 합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면에서 오늘 아침 그 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께서도 두 네. 사람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근하시는 그런 네.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그게 그분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단일화 자체가 무슨 뭐 게임 체인저가 된다든가 이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두 분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네. 이것이 국민들의 소망이고 염원이라면 네.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더 노력하고 더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이기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대선 후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물론이죠. 두 사람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공동정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총리 얘기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뭐 경기지사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단일화라면 공동정부 얘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불쾌감은 왜 표시하시나요? 글쎄요. 대통령 뭐... 후보가 꼭 되셔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니 뭐 어쨌든 이기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지면은 또 총리나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정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뭐 당연히 뭐 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1월 21일인가 제가 천안에서 대전 가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랑 같이 차에 동승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뭐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나왔었는데 그 디지털 정부를 이제 출범시킨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일 하는데도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 역량 있는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었고 그때 저한테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도 그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가 옆에 있는 데서 두 분이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들어볼 때도 굉장히 두 분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우호적이었어요. 그때 뭐 제 기억나는데 뭐 그때 물론 뭐 이제 총장 관두고 제아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이 이제 소통을 하시는지 반갑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말이지 뭐 적극적으로 아무튼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둘 다 그러니까 결국 호감과 호의를 가진 그런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는 확신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제가 또 목격도 했고 두 분의 통화하는 옆에서 목격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그 막후의 대화 라인 쪽에서 그 안철수 쪽의 그 이제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공동정부 구성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개선상에 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어떤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런저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이 교환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같았는지 아니면 전달이 제대로 그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애매하군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을 해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 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론이어야만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최근에 그 결국 그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약간 갑질, 그다음에 뭐 법카 사용 문제 등등으로 이제 그게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굉장히 불법적인 건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일반 국민들 느끼는 바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내용이 좀 고약하다고 했는데 고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통령까지 꿈꾸는 분이 공과 사의 구분이 그렇게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또 이것이 뭐 몇 가지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게 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범법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그 덧붙여서 나온 게 옆집 논란 2402호. 그래서 뭐 그게 초밥 시인분의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집을 구한 사람이 또 굉장히 측근 비서실장 변호사 이모 변호사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래서 초밥을 10인분 이상씩 시켜서 갔나 보다. 미스터리가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신문 보니까 뭐 바로 옆집에 선거 캠프를 차려서 준비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추측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참 근데 뭐 이런 의혹이 나오면 다 이재명 후보는 다 몰랐다요. 나는 몰랐다. 글쎄 뭐 몰랐다도 몰랐다지만 요즘 또 따라하기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하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 히딩크 세레머니를 하니까 갑자기
그걸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다가 네. 히딩크 이 세레머니가 인기를 끄니까 네. 갑자기 발차기 네. 발차기로 나오고 송판 격파까지요. 네, 어저께 뭐 어우 상당히 펀치가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마스크도 처음에는 마스크 벗고 하는 걸 비판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마스크를 벗고 아, 네. 하고 맞아요. 사실 마스크 끼고 하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AI 윤석열도 벗겨서 AI 네. 이재명도 하시고 네. 아, 흉내쟁이 따라쟁인가요? 그래서 이 선거 캠페인 선거 운동 방식을 네. 굉장히 그 모방해서 따라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이 선거 캠프의 네. 이 운동 이 저 설계하신 분들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얻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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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의혹은 그동안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그 최근에는 이 급은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대법관 급은이 나오자 이걸 갖고 그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쪽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역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네. 저는 심상정 그 후보가 명쾌한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설계를 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범 아니면은 무능한 거예요.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때도 대장동 사건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 네. 서로 안에 상대방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야 될 거지. 아, 그렇죠? 네, 네. 윤석열 후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덮어 씌웁니까? 네. 그거는 저는 아무 말 대잔치다. 네. 뭐 좀 요 아무 말 대잔치도 요즘 시리즈로 나오더만요. 보니까. 네. 아니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이 집게 손가락 엄지손가락 펴가지고 바로 가 이런 액션을 하면 이 집게 손가락 핀 이 모양새가 무슨 신천지 교주랑 닮았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 교주가 이런 손가락 모양을 한다는 아, 거야. 손가락이 닮았다는 거야. 손가락이 닮 네, 네, 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아, 차라리 무슨 발가락이 말하는데.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네? 김동인 염상섭이 울고 가겠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게 그거, 오히려 그러다가 자기 표를 또 쏘았잖아요. 또 어퍼컷 세레머니 하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발질질은 또 왜 하냐고.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네. 좀 유치하지 않느냐. 네. 이게 선거운동 좋은데 네. 우리 뭐 그림으로 보고 뭐 즐겁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그 중요한 시간에 네. 좀 국민들에게 자기가 준비한 정책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네. 하고 좀 지지를 받는 뭐 그런 게 돼야지. 이건 뭐 아무 말 대잔치나 막 늘어놓으면서 네. 닥치고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아, 가면 안 되죠. 네, 네. 좀 이게 선거운동, 네. 이 선거 문화가 네. 상당히 좀 이게 뭐라 좀 퇴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보면 윤석열 후보는 초기에는 뭐 말실수다 뭐 그래서 아주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좀 사라진 아, 것 같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우시는 건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워낙에 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걸 즐기는 그 네. 본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얻었더라고요. 아, 네. 네. 마이크를 잡고 이 청중들 앞에서 네. 자신감이 생겨. 원래 그 청중들이 많이 모이면 네. 우리 전문 용어로 현장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막 이게 올라오죠. 아, 그래서 네. 막 신기가 발휘되죠. 아자고를 토하게 네. 돼 있거든. 근데 그런 맛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딱 이제 필이 이제 네. 오는 거죠. 아, 근데 그러다가 네. 혹시 또 덜컥수 이런 게 나올까 봐. 뭐 그래도 네. 많이 발전했어요. 아, 예, 사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 윤석열 후보가 뭐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사실 정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몇 차례 실수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실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전에 혹시 왕자, 그다음에 쩍벌, 도리도리, 그다음에 이제 발죽 뭐 이것까지 네. 했는데 이제 더는 없나요? 그 발죽벌 발 그 핀 것도 보니까 네. 다리가 저리니까 네. 주무르려고 살짝 올려놨다 내렸다는데 네. 그걸 또 누가 또 페이스북에 올렸나요? 아, 근데 그 정도는 뭐 우리 유권자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얘기는 예. 한동안 이제 나오다가 네. 요즘은 이제 부인 리스크는 좀 잦아든 것 같다 이런 평들인데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미 뭐 그 뭐 종교계 지도자들 네. 만나고 이런 이미, 거 보면 예, 뭐 어떤 건가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네. 일단
그 윤핵관이 아니어서. 아, 윤핵관 아니세요? 아니어서. 윤핵관 내부, 아니면 뭐.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제가 잘.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윤핵관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요? 한데, 예. 저는 윤핵관이 아니고 윤백관이에요. 백관이요? 백관은 뭡니까? 나는 처음에 이 저 네.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네. 처음에 뭐 우리 저 원내대표랑 저를 공동위원장에 넣어놨는데 저 제 이름 빼달라고 난 네. 대기정군 할 거니까 제 이름 빼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후보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는 참여를 안 했고요. 아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 측 백의정군 관계자 그래서 윤백관인가요? 저는 윤백관입니다. 지금까지 백의정군하고 있으니까. 백의정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윤 후보 주변에 백의정군 하시려는 분이 많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 아. 다 펄펄 뛰시면서. 네. 아. 오늘 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본인은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 윤백관이라서 속 시원한 얘기 못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역시 그 정치인으로서 오랜 내공이 네. 있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속 시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국회 부의장님의 또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시원한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선 이후에도 우리 달라진 국회의 모습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